CNB가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단박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케이블 방송 평가에서 CNB가 1위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CNB가 앞으로도 전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NB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7대 총장 문승현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1993년 설립되어 1995년 대학원 5개 학과를 개원하면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신소재, 기전, 환경, 생명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학원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학사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의 우수한 고교 졸업생을 포함한 대학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 네 번째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명의 교수와 2,000명의 학생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스트는 앞으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뿐 아니라 더큰 규모의 대학으로서 300명 정도의 교수와 3,000명 정도의 학생이 활동하는 그러한 이공계 종합대학으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스트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작년도에 영국의 QS 타임스가 하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 인용 지수가 2위를 우리가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2년 연속 가장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G밸리 조성을 선언하고 지역의 여러 산업과 연계되는 연구 활동과 그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작년도에 코넥스 다시 말하면은 그 중소기업 주식 시장에 저희 기술이 이전된 기업이 상장이 되었고 또 그동안 10여 년간 교수 창업으로서 제 1호 기업인 애니젠이라는 펩타이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의 인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미래에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합 기술원을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 교육과 여러 분야를 동시에 이해하는 그런 융합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스트가 시작했던 G밸리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에 와 있는 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의 개발 또 에너지 관련 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기술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기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 로봇 또는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G밸리의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저희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연구센터 설립과 이 활성화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 연구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유년 새해 지역민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스트는 설립 이래 지역의 광산업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스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문화기술,
로봇 기술, 인공지능 이러한 첨단 기술과 함께하는 지스트가 지역의 산업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